자, 지금부터 팔관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씩 나오는데, 먼저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고요. 자, 접속사 when이지, 시작할 때부터 먼저 주의할 얘기를 드리면요.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의문사 when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의문사 when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입니다. 뜻으로 얘기하면, 언제라는 뜻의 when이 아니고,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의 when에 대해서, 2번 뜻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헤이, 나는 운동할 때 많은 물을 마신다. 나는 내가 운동을 할때 많은 물을 마신다. 그럼 나는 마신다? 무엇을? 많은 물을? 언제? 내가 운동을 할 때. 선생님이 여기에 없는 내가라는 말을 쓴 이유는, 자, 지금 배우는 게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는 어떻게 생긴 거두 개를 연결해 준다. 누가 다와 누가 다를 합쳐 준다. 어떻게 합칠 수가 있냐? 왜냐하면 하나의 다자가 떨어지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한다라든지 누가 뭐뭐 할때 내가 운동할 때 나는 많은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두번 나와야 된다는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글로 내가라는 말을 안 쓰면 이거를 작문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운동을 할때 많은 물을 마신다. 오케이. 그래서 운동하다 워크아웃이니까 내가 운동한다, 나는 마신다. 두 개가 내가 운동한다에서 다자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운동할 때가 됐으니까 나는 많은 물을 마신다. When I work out, I drink a lot of water. 그래서 자, 얘를 when I work out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른다? 그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럽니다. 시간의 부사절 어쩌고저쩌고 부사절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부사라는 말을 뭐가 부사다라고 했습니까?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when I work out, I drink a lot of water 같은 경우에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겠다. When do you drink a lot of water겠죠. 너 언제 물 많이 마시니? 그랬더니 내가 운동할 때. 그래서 언제, 이 when을 보고는 접속사라고 하지 않죠. 의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when은 1번 뜻. 언제 너는 많은 물을 마시니? 그랬더니 또 when이 또 나왔는데, 이 when은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이니까 when do you drink a lot of water 할때 when은 의문사고, when I walk out. 자, 뭘 보고 구분할 수 있냐? 의문사 when과 접속사 when은 when 뒤에 묻는 말이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o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when are you 뭐 happy 할 때, 이거는 물음표 붙이죠? 그러니까 이 when은 1번 언제고요. 반대로 when you are happy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할 때라는 말이니까 여기는 마침표 아니고 쉼표하고, 뭐넌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겠죠. When you are happy, what do you do? 네가 행복할 때넌뭐 해? What do you do when you are happy? 이게 이렇게 뒤로 가도 됩니다. What do you do when you are happy? 해도 되고요. When you are happy, what do you do? 해도 되고요.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은, 만약 시간의 부사절, 뭐뭐 할 때라는 when으로 시작했으면 그 부분, 그 의미의 덩어리, 언제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끝나고 나서 쉼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부사절, 종속절이라 그러고요. 종이다. 종속절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보고는 주절, 주인이 되는 절이다 그럽니다. 종속절인데 시간에 웬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속절이며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위에 예문이 두개 나오는데, 하나는 종속절이 먼저 나오고 있는 예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종속절이 뒤에 있고, 반대로 주절이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Please call me. 나한테 전화해달라 그랬어. 야, 나한테 전화해줘. 그랬는데, 언제 전화할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When you arrive. 여기 묻지 않는 순서죠. 어순이라고 합니다. 평서문의 어순이라고 한다 했죠.
Do you arrive? 뭐 여기 또 하다 치니까 만약에 When do you arrive? 하면 너는 언제 도착하니? 이겠지만 When you arrive니까 네가 도착한다에서 다자 떨어지고 접속사 when의 역할이니까 네가 도착할 때 at the airport 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어디에 뭐할때 네가 에어포트 at the airport에 도착할 때 나한테 전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일로 보내서 When you arrive at the airport, 쉼표, please call me. 이렇게 할수 있고요. 위에 문장도 I drink a lot of water when I walk out.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부사절이 뒤로 가는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쉼표 없죠. 하지만 부사절이 앞에 있을 때는 언제라는 의미가 끝났습니다라는 의미로 여기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when 뒤에 누가 다 만약에 you are가 온다, are you가 온다, you are 같은 거라든지 do you가 온다, do you go가 온다, you go가 온다, you go 뭐, can you 또는 뭐 will you 쓰임이 온다, you will 쓰임이 온다 뭐 이런 것들 할때 조심해야 되는 어순이고요. 그 다음에 when이 이끄는 부사들은 단독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 너무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를 했어. 자, 이거는 하나의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문장이 되려고 그러면 뭐뭐 합니다 하고 마침표를 한다든지 뭐뭐 합니까 하고 물음표를 한다든지 뭐뭐 하는구나 하고 느낌표. 그래서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해야지 문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공항에 도착할 때는 그냥 언제라는 말의 덩어리일 뿐 누가 다가 아니죠. 누가 다가 있어야지 문장이라 했죠. 마찬가지 이 부분 나는 운동한다. 이것만 when이 없었다면 나는 운동하다이기 때문에 문장이었는데 when이 붙는 순간 내가 운동을 할 때가 됐어. 누가 다가 있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다자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문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I went to the park 오케이, 내가 공항에 갔을 때 they were playing badminton. 그들은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다음에 do not drive a car. 자동차 운전하지 마라. When you are tired. 네가 뭐할 때? 네가 피곤할 때. 요거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누가 다는 없긴 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문장이고 요것도 요렇게 할수 있는 문장이죠. 문장과 문장을 when으로 합쳐놨고요. 뭐 do not drive a car when you are tired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앞으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tired 한 다음에 쉼표에서 when you are tired 쉼표 do not drive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건 쉼표가 있으니까 쉼표 없애고 싶으면 얘를 뒤로 보내서 they were playing badminton when I went to the park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n were they playing badminton? 언제 were they playing badminton? 그들은 배드민턴 치고 있었니?가 되겠죠. When were they playing badminton? 했더니 they were playing badminton when I went to the park. 내가 공원에 갔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언제 나는 운전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shouldn't I drive a car? 했더니 You shouldn't drive a car when you are tired. 피곤할 때는 하지 마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사절만으로 문장이 안 된다는 걸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When my mother was a student, she had many dreams. 나의 어머니께서 선생님, 아, 학생이었을 때, 나의 어머니 일을 안 만기로 봐서 했네요. 어머니께서는 많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en did she have many dreams? she로 해버리면 안 되겠네. your mother로 해야 되겠네. When did your mother have many dreams? When did your mother have many dreams? 너의 어머니께서는 언제 많은 꿈을 가지고 계셨었니? When my mother was a student. 어머니께서 학생이셨을 때인데요. When my mother was a student 하고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 왜냐하면 누가 다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나의 엄마가 학생이었을 때인데, 마침표를 찍을 순 없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앞에 갈 수도 있고 뒤로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라고 써 있는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누가 다에 다자가 떨어진 누가 뭐뭐 할 때는
위, 웬이 이끄는 부사절이고요. 그래서 주절은 누가 달아 했죠. 누가 다 앞에 가도 되고. 오케이. 어머니께서 학생이었을 때, 이게 지금 저, 이 부분이 주절이. 주절을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하면 이게 주절이었고요. 접속사가 안 붙어 있는 부분.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주절이 될 수가 없어요. 주절. 그들은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이었었다. 운전하지 마십시오. 운전하지 말아라. 다짜 안 떨어지죠. 그녀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들이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얘는 문장이 아니다. 자, 그래서 앞이나 뒤에 올수 있는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면 이 말이죠. 왼절이 주절이 앞에 온단 말이에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에 오면 언제라는 끊어읽기 했을 때 언제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끝나고 나면 끝에 쉼표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을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when I won the first prize 내가 저 1등 먹었을 때그 다음에 I felt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접속사가 시작 없으니까 이건 누가다가 유지되는 거죠. We were on the bus. 우리는 버스에 있었다. When it started rain. 뭐 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단데 얘 때문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다죠. 우리는 버스 안에 있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단데 시작했을 때가 됐죠. 자, 보다시피 지금 여기 쉼표 반드시 여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반드시 쉼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 하나 보면요. 하나. 선생님이 접속사라는 문법을 뭐 접속사 when이든 접속사 because든 그 다음에 접속사 if도 접속사죠. if는 누가 뭐뭐 한다를 if 만나면 누가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누가 뭐뭐 한다라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도 접속사고 이런 접속사들 앞으로 하나씩 배울 건데 접속사라는 문법을 할때 모든 접속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가 두번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다가 두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말이 되도록 연결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말이 되도록. 자, 여기 보면 이 속에 두 들어있죠.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죠. 나에 대한 현재 사실을 내가 운동 현재 할때저 현재 많은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지금 마시고 있는 중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는 그러한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죠. 주절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어쨌든 여기에 누가다가 두번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운동할 때 현재 물을 많이 마신다라는 건이 동사의 형태와 이 동사의 형태가 잘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전화해라. 네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요거는 좀 설명이 달라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할 부분이에요. 자, 전화하라 그랬죠. 전화해라. 근데 네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화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 현재 공항에 도착한 겁니까? 미래에 도착할 겁니까? 미래에 도착할 건데 뭐 예를 들어 좀 이따가 한 1시간 뒤에쯤 1시간 뒤에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will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 문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여기서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will을 살포시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문제니까 좀 신경 써서 3번부터 설명할 때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누가다가 두번 나오는데 맞아줘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공항으로 갔을 때라면서 여기 속에 과거 시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공항에 갔을 때 그들이 만약에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이었다면 내가 갔던 게 과거면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인 것도 뭐라 해야 된다? 과거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단순 과거 시제고요. 이런 걸 보고는 과거 진행형 시제라 그랬어. 내가 갔었을 때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있죠.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이었었다. 여기에 누가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여기 I go 이런 게 있으면
When I go to the park, they were playing badminton 하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누가다를 표시해보고 서로 말이 되는지, 과거에 갔을 때 과거에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는 went인데 여기에 are가 있다든지, 과거에 갔는데 현재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접속사에 누구, 이걸 보고 뭐라 했냐면, CJ일치라고 그랬어. CJ일치는 일본 놈들이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뭐라고 착각하냐. 똑같이, 또, 여기 과거면 여기도 과거야 된다. 과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과거에 갔을 때 과거에 치고 있는 중이었다니까 여기 과거, 여기 과거 진행형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명령문이니까 뭐 현재 또는 미래 시제겠죠. 여기에 현재 시제가 오고 있죠. 이렇게 R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언제 학생이었을 때, 과거의 학생이었을 때, 과거에 꿈이 많았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었던 거 과거인데 과거에 꿈이 많았다.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 시제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원이니까 이 속에 윈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퍼스트 프라이 1등상 우승 먹었을 때 여기도 또 뒤들어 있죠. 과거에 매우 행복함을 느꼈다. 누가다. 이 누가다와 이 누가다는 시간상으로 말이 된다. 그 다음에 we were on the bus. 우리는 버스에 과거에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started는 이거 틀렸네요, 책이. It started to rain을 하든지 이건 안 되고요. to rain을 하든지 비 내리는 것을 시작했을 때니까 to rain 하든지 아니면 raining을 하든지 동명사나 to 부정사의 명사정법 써야 됩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 누가 다 있는데 여기 did 들어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버스에 있었을 때 과거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과거고 이러니까 이게 뭐 계속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접속사를 예를 들을게요. that 같은 경우 겉 만드는 that을 예를 들면 I know 누가 다 했네요. that you were at the restaurant last night 이런 게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도 누가 다죠. 선생님 이거 틀린 문장 같습니다. 그럼 틀린 문장인지 볼까요? 자, 내가 언제 알고 있다. 내가 현재 알고 있다 그러고 있어. 현재. 나 지금 알고 있다 이랬어. 근데 뭘 알고 있느냐? 네가 어젯밤에 그 식당에 있었다라는 것. 네가 과거에는 어젯밤에 그 식당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죠. 이거는 CJ일치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틀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내가 언제 알고 있다?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대요. 뭐를 알고 있었냐 하면은 네가 뭐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now. 자,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다. 뭐를? 네가 지금 그 식당에 있다는 걸 과거에 알고 있었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란 말이야, 이런 표현은. 뭐 얘기를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얘는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지금 알아. 네가 지금 그 식당에 있다는 걸 지금 알수 있죠. 네가 과거에 were라고 쓴 거야. were. 또 똑바로 써줘야 된다. 뭐 yesterday 할까 이번에. 자, 네가 어제 그 식당에 있었다는 걸난 지금 알고 있어. 이건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제일치라는 건 똑같이 맞춰주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해주라는 얘기고 접속사란 문법에서는 항상 누가다가 두번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도록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자 먼저 여기 교재 설명 보겠습니다.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은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누가 다에서 다자 떨어지고 누가 뭐뭐 할 때가 된 어떤 의미의 덩어리는 그 내용상 미래의 일을 표현하고 싶더라도 현재 시제로 대신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라는 질문의 덩어리 안에는 보르장머리 없이 뭘로 만든다, 위를 쓰면 안 되고, 대신에 반드시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라면 am이나 is나 are 같은 거라든지, 그럼 하다시 같은 경우에는 do나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동사 같은 경우, 조동사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뭐, 일단, 요런 것들이, 요런 형태로 돼 있는데,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좀 이따가 뭐, 친구 집에 갈 건데, 나는 뭐, 한 시간 뒤에 친구 집에 갈 것이다. 나는 뭐, 일기예보 들었더니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나는 친구 집에 갈, 나는, 친구 집에 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나는 우산을 가져갈 것이다. 자, 내가 친구 집에 갈 것도 미래에 할 일이고 나는 우산을 가져가는 것도 다 미래에 할 일이야. 근데 나는 친구 집에 갈 것이다 해서 다자를 떼고 내가 친구 집에 갈 때를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때 붙이기 전에, 나는 친구 집에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먼저 영어로 하면, I will go to, 뭐, his house 할게요. his home. 그의 집에 갈 것이다. 더하기, I will bring, 가지고 가다. take 해도 되고요. I'll take on, I'll bring on umbrella.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했으니까 집에 올때비안 맞으려고.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만든 건데, 나는 친구 집에 갈 것이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친구 집에 갈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친구 집에 갈 것이다, 인데, 이거를 떼 하고 싶으면, 여기다 when을 써서, when I'll go to his home, 하고 쉼표로 바뀌고, I will bring an umbrella,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이게 틀린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분명히 내가 그의 집에 가는 건 미래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로 대신하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시제로 대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걸 빼고 나는 친구 집에 갈 것이다. 나는 그의 집에 갈 것이다는 I will go to his home인데 내가 그의 집에 갈 때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when I will go to his home이 아니고 when I go to his home, I will bring an umbrella. 자, 이렇게 설명하면 또이 will도 빼야 된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내가 어디다가 will을 넣지 말라고 그랬냐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will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이건 주절입니다. 주절 속에 will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will을 써야 되는 거야. 나는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미래에 내가 할 일을 하고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will은 넣어둬야 된단 말이야. 근데, When I go to his home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n will you bring an umbrella 되겠죠. 너 언제 우산 가져갈 건데? 그러니까 When I go to his home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보장머리 없이 will을 쓰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에 있는 will 보고 뭐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절은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싶으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땐 과거 시제, 미래 시제로 표현해서 will을 쓰고 싶으면 will을 써야 되는 거야. 하지만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시간의 부사절에 있어서는 이걸 쓰면 안 돼.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 말고 다른 부사절에서는 뭐 will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will을 써야 합니까? 자, 다른 부사절 이미 배운 거 한번 볼까? 오케이. 자, 요런 문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배가 고플 것이다. 뭐, 9시쯤이면 배가 고플 것이다. 나는 음식을 뭐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뭐 나는 저녁을 차릴 것이다 이래도 되는데 니들이 뭐할수 있는 간단한 표현으로
자, 너는 배가 고플 것이다. 나는 음식을 만들 것이다. 이거 두 개를 합친다 치자. 그러면 뭐 네가 배가 고플 때 나는 음식을 만들 것이다 해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 이거 다짜 떼버리고 네가 배가 고플 것이기 때문에라고 한다 칩시다. 네가 배고플 거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만들 거야 한다 칩시다. 자, 그럼 일단 뭐 때문에 붙인 거 말고 배가 고플 것이다 먼저 만들면 you will be hungry. 그 다음에 I will make food. 이두 문장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러면 배가 고플 것이다 해서 때문에 하고 싶으면 접속사는 because죠. 그럼 because you will be hungry 하면 쉼표 되겠네. 물론 요건 뒤로 갈 수도 있어. I will make food because you will be hungry 해도 되는데 어쨌든 종속절을 먼저 시작했고 주절을 뒤에 놓는다 치면 쉼표 어쨌든 하고. 그럼 because you will be hungry, I will make food. 네가 배가 고파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만들 거야. 그럼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y will you make food? 해서 얘를 보고는 이유의 부사절이라 why에 when, where, how, why면 부사라 했죠. 이유의 부사절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will 있는 거 보고 아 이거 빼고 이거 대신에 are, will be 대신에 are 써야 돼. 이런 규칙이 아니야. 이건 그대로 씁니다. Because you will be hungry, I will make food.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왜냐하면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ill도 가만 놔두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미래에 할 행동이니까 will 쓴단 말이야. 그런데 I will go to his home. I will bring an umbrella. 나는 그의 집에 갈 것이다. 나는 우산을 가져갈 것이다를 만약에 내가 그의 집에 갈때 나는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이다 해서 여기 when이 오면 이게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will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학생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 이 문법을 많이 틀린다 그랬죠. 많이 틀리는 이유를 잘 보세요. 일단, 여기에는 will은 시비 걸면 안 되고요. 이 속에 있는 will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왜 여기 있는 will을 쓰면 안 되는데요? 야, when I go to his home, I will bring an umbrella를 해석하면 내가 그의 집에 갈때 나는 우산을 가져갈 것이다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When will you bring an umbrella?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시간의 부사절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뭐 이런 표현 볼까요? 그가 그녀의 집에 갈 것이다. 더하기. 그는 우산을 가져갈 것이다. 그는 그녀의 집에 갈 것이다. He will go to her home. 하고 마침표. 지금 접속사 안 썼으니까 두 문장이죠. 그 다음에 he will bring an umbrell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다짜 떼버리고 그가 그녀의 집에 갈 때로 바뀌었어. 그럼 누가다 해서 앞에다가 when을 쓰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얘는 쉼표인데 아 맞다. 이게 이 속에 will 쓰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치웁니다. 이러고 나서, 자, 선생님, 잘했죠? 이러면 딱밤 딱 맞겠죠. 자, 지금 이건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 will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이건 맞다 했어요. 주절이라 했어요. 보세요. 이거, 얘 둘이.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goes를 해야 되겠죠. When he goes, 여기에 will을 없애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He will go 였던 녀석을 He will go 였던 녀석을 when을 붙여서 그가 갈 때로 바꾸고 싶은데 얘만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3인칭 단수면 여기엔 does가 들어간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학생들은 또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아, 웬 뒤에는 will을 넣으면 안 돼.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시간에 접속사 when을 한다고 했지, 의문사 when을 한다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when will he come here 하고 얘는 당연히 여기 이렇게 생겼네 물음표네. 웬 뒤에 will이 왔어 틀렸어 지워 이거. 일단 지랄을 하면 됩니까? 얘는 왜는 뭡니까?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무슨 뜻이냐? 언제 그는 올 것이니 여기에 그 남자 여기 언제 올 건데 했어. 그럼 얘는 뭐뭐 할 때가 아니고 언제고 얘는 의문사 왜냐? 의문사 왜네? 그 남자가 오는 행동을 미래에 할 건데 그게 언젠지 물어보는데 여기 있는 will이 뭔 잘못 있습니까? 보리장머리가 없습니까? 얘처럼 보리장머리가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얘는 당연히 있어야 할 녀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 뒤에 will이 와서는 안 된다고 난 가르쳐준 적 없어.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will을 넣지 말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무슨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이와 같이 현재 시제로 대신해 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 얘기를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은 미래 시제를 의미하더라도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I will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야. When I arrive home. 내가 뭐할 때? 집에 도착할 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냐? 너 나한테 언제 전화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en will you call me? 라고 물어봤던 거야. When will you call me? 그랬더니 대답이 I will call you.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I arrive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 그럼 내가 집에 도착할 때 너한테 전화할 거라고 말한 사람은 집에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 이 말이다 결국.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할게 했으니까 이 행동 언제 할 일이다? 미래에 할 일이란 말이야. 미래에 할 일. 미래에 할 일이니까 당연히 will 넣어줘야지. 이런 순간 매우 어떤 문장 어떤 녀석이 나타났다. 매우 보리장머리 없는 놈이 나타났다.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보리장머리 will 쓰면 안 되고 현재로 대신해라. 그래서 만약에 he였다 여기 전부 다 he였다. 그러면 he will call you when he arrives hom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는 너한테 전화할 거다. 그가 집에 도착할 때 he will call you when he arrives home. 어떻게 하면 안 된다? He will call you when he will arrive home. 안 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된다. 현재 시제는 이렇게 생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면 am, is, are가 있으면 현재. 일반 동사라면 do not,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여기에 만약에 he라면 he arrives 해야지 현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참고. when은 언제란 뜻의 의문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미래에 어떤 언제인지 물어볼 때는 will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남자가 미래에 여기 언제 올지 묻고 있는데 아이고 will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was only 35 years old. 모차르트는 꼴랑 35살밖에 안 됐었다. when he died.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en was he only 35 years old? 그는 언제 꼴랑 35살밖에 안 됐던 건데 죽었을 때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다고 여기 있던 did가 안 튀어나왔죠. 그렇죠? 안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누가 뭐뭐 했다 해서 다쳤대요. 그가 죽었었던데 그가 죽었을 때가 된 거고요. 다른 말 when did Mozart die 하면 이거는 언제 죽었냐 되겠죠? 언제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가 35살이었을 때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가 35살이었을 때 when he was 35 years old겠죠. 오케이. 의문사 when도 있고 접속사 when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왜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when 뒤에 의문문의 어순 다른 말로 하면 are you, is he, does he like, 뭐 will he like 이런 것들 when, will he go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제란 뜻이라는 거 제일 먼저 만났죠. 단어의 순서가 묻는 느낌일 때 어순이 묻는 느낌일 때 are you, is he, will he, does he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제란 뜻이고요. When 뒤에 누가다가 어순이 안 바뀌었어. When you are 이렇게 돼 있다. When he goes 이렇게 돼 있다. When he will come은 안 된다 그랬어. When he comes 그가 올 때. 때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누가 뭐뭐할 때라는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너는 언제 영어 배우기 시작했니? 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언제 뭐 이거 끊을게 하면 누가? 네가. 그 다음에 의문사 언제? 뭐 하는 것? 영어 배우는 것?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한 덩어리 취급하고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너는 언제 그거 시작했니? 그러면 일단 묻는 말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보이죠. 그럼 이 말로 시작하겠죠. 여기에 이 녀석은 접속사다, 의문사다, 의문사라 했죠. 그래서 when. 그 다음에 과거의 일을 묻고 있으니까 너는 시작했었니? Did you star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 배우다는 learn English인데 영어 배우는 것이니까 to learn 또는 learning English. When did you start to learn English?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러니까 자 이건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넣어요. 근데 선생님이 넣는 이유는 누가다를 두번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니들이 이게 없으면 헷갈리더라. 나는 11살이었을 때 나는 내가 11살이었을 때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누가 내가 언제 11살이었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그것 배우는 것, 그것은 영어 대신 왔죠. 영어 배우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시작했다. 그러면 누가다로 시작하니까 누가다, 내가 시작했었다. I started. 그거 배우는 것, to learn English 귀찮아서 it. 그 다음에 내가 11살이었었다는 I was 11. years old인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접속사 없이 누가다가 두번 나오면 안 돼. 접속사 써줘야죠. When I was 11 years old.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묻지 않는 어순이죠.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왔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그래서 이거는 언제가 아니고 내가 11살이었을 때고요. 지금 요 부분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라는 의문사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물론 뭐 when에 언제란 뜻의 when에 대한 대답이 이것만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11시요. 뭐 2010년도에 난 2010년도에 영어 배우기 시작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싶다면 그때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다. In 201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절은 아닙니다. 누가다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를 썼고요. 아니면 누가 뭐뭐 했었을 때 하고 싶으면 누가다를 넣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건 접속사고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는 when이다. 자, 이렇게 누가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사용된 when을 시간의 접속사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으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종속절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보고는 주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렇고 누가 뭐뭐 했었다, 나는 시작했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앞에는 접속사, 이 앞에는 접속사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 누가다 앞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다자가 떨어지고, 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의 접속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접속사가 무엇인지는 얘기했죠. 누가다가 두번 나왔을 때, 하나는 다자 떼버리고, 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뭐, 뭐,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또는 누가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뜻을 바꿔버린 걸 접속사라고 하고 접속사가 있으면 누가다가 두번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 문법에 중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는 문법인데 그게 바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오늘 9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지금은 두 문장이죠. 두 문장이니까 접속사 사용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가 언제 오늘 9시에 어디 다 그다음에 뭐 얘도 뭐또 누가 나는 누구를 그녀를 뭐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녀가 구미에 오늘 9시 도착하는 것도 미래의 일이고 그다음에 내가 그녀를 만나는 것도 미래의 일이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우리말로 먼저 한 문장 만들어 보면
얘가 때가 되고 얘는 쉼표로 바뀌겠죠. 그녀가 오늘 구미에 9시 도착할 때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이다. 자, 그럼 일단 이거 먼저 하면 이거는 두 문장이니까 접속사가 없을 것이고 그녀가 도착할 것입니다. She will arrive 어디에? In 구미 언제? At 9 today 마침표. 그다음에 누가다? 나는 만날 것이다. I will meet her. 이두 문장을 합치겠죠? 그럼 이렇게 해갖고 촥 붙였어. 그렇죠? 그러면 도착할 때 했으니까 When she will arrive in Gumi at 9 today, I will meet her. 이거 쉼표로 바꿔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좀 세련되게 주절로 먼저 시작해 볼래. 알았어, 알았어. 그럼 쉼표 없애고. 나는 그녀를 만날 거야. 그녀가 9시에 도착할 때. 이러고 있으면 지금 걔 틀린 거 어디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그녀를 만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언제 그녀를 만날 건데? 그녀가 구미에 9시에 오늘 도착할 때 만날 거야. 지금 표시한 부분 있죠. 밑줄 친 부분.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위지 쓰면 안 되네. 하고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 얘 쳐다봐야죠, 다시. 그랬더니, 어이구, 여기 뭐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하나씩에 does 들어가야 되겠네.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I'll meet her. 나 그냥 만날 거야. 언제 만날 건데? When she arrives in Gumi, 9 at 9 today.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나는 그때 집에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두 문장을 일단 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내일 비가 올 때. 에이? 뭐해? 내일 비가 올 때. 나는 이건 그때가 없었는데 그때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올때 대신 왔죠. 이두 문장 두 문장으로 돼 있을 때 이거 나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나는 그때 집에 있을 것이다라 해서 그때는 내일 비가 올때 대신 왔으니까 이걸로 없애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내일 비가 올때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내일 비가 올 것이다는 미래일이니까 it will 동사 rain 있죠. rain이 비란 뜻도 있지만 비 오다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It will rain 그다음 내일 tomorrow 더하기 I will be 나는 있을 것이다. 어디에? At home 언제? 그때 then 그럼 요거 두개 이제 하나로 합쳐보자. 자, 이번에는 그냥 종속절로 시작해 볼래? 다짜 떼버리고 때된 걸로 시작해 볼래? 그럼 여기다가 접속사 쓰면 되겠죠. When it will rain tomorrow, I'll be at home. 하고 이제 되는 필요 없어졌죠. 뜻으로 봐도 I'm at home.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이구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내일 비가 올 때란 뜻이고 이건 언제 너는 집에 있을 것이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고 여기에 어이구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를 봤나. 그래서 이렇게 없애고 끝내면 안 되죠. 얘가 비오다라는 동사고 3인칭 단수 주어를 만났으니까 비인칭 주어 is 어쨌든 he, she, it 만났으니까 When it rains tomorrow, I'll be at home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가끔씩 다음 앞 밑에 나오는 문장이 나올 건데 그 문장도 틀렸다고 하는 놈들이 있다. 그래서 너는 언제 거기 갈 거니?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뭐 누가? 네가 언제? 어디에? 그래서 언제? When? 너는 갈 거니? You go 어디에? There. 아우 여기 버르장머리 없이 윌이 있어요 이놈 새끼야. 니가 버르장머리 니가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아니고 멍청하네 이놈 새끼야. 이게 누가 뭐할 때라는 웬이 아니다. 나는 선생님은 웬 뒤에 윌이 못 온다고 얘기한 적한 번도 없다. 누가 뭐뭐 할때 누가 뭐뭐 할 한다를 누가 뭐뭐 할때 만들어 줄때 그때 윌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무 이상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너 언제 거기 갈 것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전화할 것이다. 나는 그때 거기에 갈 거다. 언제 거기 갈 거냐 했더니 나는 그때 거기 갈 거야. 그때 언제? 네가 나한테 전화할 때. 야, 와라. 지금 좀 와줘라고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할때 나는 갈 거다. 그럼 이것도 오케이. 이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네가 나에게 전화할 때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이거 그때는 필요 없죠. 그때가 네가 나에게 전화 이거 가짜 어디 갔어? 전화할 때니까 합칠 때는 이게 있으면 이상하죠.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전화할 것이다. You will call me. 한 문장. 그 다음에 I will go there. 된 아까 썼으니까 된이랑 같은 거 at that time 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칠 때는 그렇죠? 그러면 when you will call me 하고 쉼표 그 다음에 I will go there 하고 at that time이 저기 같은 뜻이니까 그때 없어지고 보장머리 없이 누가 뭐뭐 할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보르장머리가 없죠. 여기는 써야 할걸쓴 거야. 써야 사용해야 돼. 내가 거기 갈 거, 미래 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will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여기에 언제 너는 거기 갈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보르장머리가 없으니까. will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다 그려봤어. 그러면 you 뒤에 do가 있는 게 현재 시제죠. 여기에 있던 것도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이게 시간의 부사절에 대한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숙제 풀이해 오시고요. 자, 시험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어려울 수 있는 문법이 또 나오네요. 자, 이건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